최고 수질의 온천 19년 연속 1위 쿠사츠를 아시나요? 일본은 온천법이 있으며 각 마을마다 온천이 있다고 할 정도로 온천의 나라입니다. 온천학회도 있습니다. 매해 9월 각지를 돌며 개최되어 온천의 역사, 온천 수질, 온천 치료법, 온천 목욕법, 세계의 온천 정보 교환 등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3대 온천이라고 하면 쿠사츠 온센, 게로 온센, 아리마 온센을 꼽습니다. 게로 온센 그리고 아리마 온센은 오사카 부근의 신간센 역과 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2022년 이 여름 휴가로 다녀온 쿠사츠 온천은 지방전철이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한글, 일어, 영어의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등록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1박 2일 예정으로 쿠사츠 온천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출발하여 별장 지역으로 유명한 카루이사와의 산등선을 드라이브하며 쿠사츠를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카네츠 고속도로를 타고 카미사토 휴게소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사파리와 세계유산에 등록된 방직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카네츠 고속도로에서 규모가 제일 큰 휴게소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개와 고양이를 위한 작은 공원과 놀이터도 있습니다. 일본의 휴게소에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명물이 각각 존재합니다. 이곳은 베이커리 빵집이 유명한데 특히 멜론빵이 소문난 곳입니다. 약간 비싼 가격이기는 하지만 빵 속에는 실제 멜론이 들어있기에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놓칠 수 없는 일품이지요. 잠깐 휴식을 취하며 빵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다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지금까지는 사이타마켄의 평지에 가까운 언덕을 계속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산 사이기에 생긴 고속도로를 타고서 산을 올라갑니다. 똑바로 달리면 온천과 스키 그리고 설국으로 유명한 마을들이 나오고요. 끝지점은 북한의 망경봉우가 드나들던 니이가타 항구입니다.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1998년 제18회 나가노 겨울올림픽을 위하여 건설된 신간센과 함께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주변의 경치는 갑자기 변하고 산등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운전은 서두르지 않고 푸른 산이 이어지는 경치를 즐기면 됩니다. 약 50분 가량 산길 고속도로를 달려 우스위카리이자와 출구에서 내립니다. 고속도로를 내려 똑바로 달려 올라가면 카루이사와 마을 입구에 프린스 호텔과 골프장이 보입니다. 골프를 위하여 호텔에 묵지 않는 사람에게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통유리를 사용한 벽면이 있는 매우 소박하면서도 호화로운 식당입니다. 이탈리아 요리를 제공하지요. 높은 통유리의 벽면 때문인지 마치 골프장 안에 아름다운 잔디밭 위에서 소풍을 하는 기분이 든답니다. 이제부터는 급하게 경사지고 꼬불꼬불한 산길이 계속됩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여름 휴양지로 개발이 시작된 카루이사와 마을에 들어서면 차에서 내립니다. 자전거를 빌리거나 도보로 주변을 걸어 다니며 여행객의 자유와 신선한 공기를 느끼면 됩니다. 마을에는 맛있는 빵집과 파스타집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가게에 들어가도 산속 마을의 아름다움과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점포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곳들이지요. 이곳 카루이사와는 부자들의 별장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 골프장이 많이 있으며 일본에서 제일 큰 규모의 아울렛 쇼핑몰이 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 상품이 몰려 있어 진귀한 상품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스키장과 골프장을 쇼핑몰로 바꾼 곳이라서 한 바퀴 도는데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오래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산 등선을 달리면서 일본 제1의 양배추 산지와 전형적인 산골 마을을 보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밭들을 보면서 산속을 달리는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여름이지만 모든 창문을 내리고 달리며 마시는 공기는 매우 신선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쿠사츠 온천은 일본 관광경제신문이 매년 발표하는 일본 국내 온천 100선에서 2022년도까지 19년 연속 1위로 선발되어 오는 곳으로 유명한 온천입니다. 선발 기준은 전국의 관광회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온천의 수질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큐슈 오이타켄의 베프 온천은 매년 순위가 바뀌어 보통 2위에서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사츠 온천은 약 1800년 전에 발견되어 마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에서 서북쪽으로 200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약 1200m의 높은 분지에 위치하여 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인구는 2022년 9월 현재 5897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은 연간 3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유서 깊은 온천 마을이지요. 마을 입구의 휴게소에서는 대부분의 병원균이 번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코로나균까지도 99% 이상 살균하는 온천이라고 선전할 정도로 고온의 강산성 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사병 이외에 모든 병을 고친다고 자랑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을 치유하는 온천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묵은 호텔 빌리지에는 위사의 처방전이나
소비장을 접수하는 창구가 있더군요. 이곳은 무척 크고 오래된 호텔이었는데 온천, 수영, 볼링, 당구, 테니스, 골프, 미니골프, 스키, 반지점프 등등 거의 모든 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지만 볼링의 경우는 신발을 유료로 빌려야 하는 등 일부 대여료가 필요한 곳도 있더군요. 건물 안에서만 보아도 규모가 너무 넓어서인지 호텔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호텔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하나의 마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규모가 무척 크고 다양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돈이 많았던 거품경제 시기에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나라의 실내 수영장을 가보았으나 이곳처럼 큰 실내 수영장은 처음 보았습니다. 호텔 안에는 여러 개의 욕탕이 있습니다. 온천수를 그대로 사용한 무척 뜨거운 온천은 일반 온천과 함께 남탕과 여탕 사이에 욕조를 사용하였으며 시간제이었습니다. 각 탕의 벽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 1시간씩 교대로 문이 열리고 남녀가 각각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아담한 사이즈의 나무 욕조를 4등분하여 한 번에 4인이 동시 이용 가능합니다. 모래시계가 있어 한 번에 10분가량의 입욕을 권장하더군요. 온천의 온천수라서 그런지 무척 뜨거웠으나 견딜만 하더군요. 발바닥에 상처가 있어서 수년간 병원을 다녔습니다. 좀처럼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보니 상처가 건조해 보이더군요. 정말로 온천의 살균력 효과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온천 후에는 세상 모르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발이 상처가 아물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병원을 다니며 수술까지 하여도 아물지 않았던 발바닥의 상처가 좋아 보이는 것이 믿어지지 않더군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콘택트렌즈 혹은 안경의 관리입니다. 안경을 하고서 욕탕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온천물에는 유황 성분이 있어서인지 렌즈에 뿌옇게 구름이 생기더군요.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하여서 사용할 수 없더군요. 초음파 세정기에 넣어보았는데요. 더 나빠지더군요. 가깝지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누구의 탓도 할 수 없고 그냥 혼자 우는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 오래 사용한 안경도 아닌데 말입니다. 새로운 안경을 맞추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부주의로 인하여 여행 경비에 상당하는 새로운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온천법에 의하면 25도씨 이상의 자연물을 온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쿠사츠 온천은 50도에서 90도씨 하는 고온의 온천을 직접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배를 젓는 노와 같이 긴 나무판자를 사용하여 물을 휘저어 온천을 식히는 작업을 유몸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온천을 섞는 과정이지요. 마을 중심가에서는 유몸이 걸스에 의하여 진행되는 유료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걸스라고는 하지만 어린 소녀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귀여운 복장을 한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입니다. 오래전에는 모두 아리따운 소녀이었겠지요. 차가운 물을 섞어 온천의 온도를 낮추면 온천의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긴 전통인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유모미를 하여 빠른 시간 안에 온천의 온도를 식히고 또 수질이 가진 효능을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마을의 중앙에는 넓은 호수에 온천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천은 목재를 사용한 사각형의 파이프 안을 흐르고 있지요. 그리고 옛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건물의 디자인과 간판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울려야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7-11의 간판은 화려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건물들과 어울리는 목재의 어두운 색의 간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을 산책하면서 보니 여기저기에서 뜨거운 온천 시냇물이 모락모락김을 내며 산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무척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온천뿐 아니라 산림욕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과 주변 산의 경관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가을의 단풍을 보면 가슴이 울컹거릴 정도로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를 보기 위하여 가을철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온다고 하더군요. 10월 11일부터 해외에서 일본으로의 여행이 자유로워집니다. 코로나 예방주사를 3회 이상 맞은 증명서가 있으면 코로나 검사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유로운 입국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도쿄 지역을 방문하신다면 친지와 함께 자동차를 빌려서 카루이자와 마을과 쿠사츠 온천 마을을 여행하시길 추천합니다. 단 상사병만큼은 한국에 그냥 놓아두고 오세요. 전철을 이용하시면 아마도 두 곳을 한 번에 여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여행이 아니고 여행사에서 준비한 투어를 하시면 가능하겠지요. 높은 산간 지역이라서 지금은 가을 단풍이 한창이겠지요. 온갖 색색의 경치를 보면서 온천에 몸을 담가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기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으로 일본 최고 수질의 온천 19년 연속 1위 쿠사츠를 아시나요?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15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